복음서에서 사도이기는커녕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모질게 비판했던 바울이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반 이상을. 물론 이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냥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저자가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쓴다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상행전. 자, 이럴 경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행전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신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달리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 이후에 두 번째 후편을 쓰기로 마음먹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끝난 분이 아니고 그가 지상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줄 뿐이고 복음서는 성령으로 세례줄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까지도 여전히 미래형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내가 전에 말했던 것 기억하지?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거 잊지 말라. 그리고 승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사건은 복음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질 사건이에요. 그럼 누가 세례를 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병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세례 준다. 세례 주었다. 뭘로? 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세례 받을 것이다. 뭘로? 성령으로. 근데 누가 주어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이냐면 지상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종귀케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은사 운동하는 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를 뭐 쓰지 말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명사형은 한 번도 없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항상 문장, 서술형인데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대한 설교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 벌어진 사건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인데 성령한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시편을 주로 인용하면서 쭉 성경을 또 인용한다고 여기서. 요엘서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자,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건이 성령 사건, 성령이 어떤 것이 사건. 성령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 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끝내시고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건데 지금 성령을 보내고 끝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고린도에 나타나시, 고린도에 바울에 대해 예수의 말씀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그 성경에, 예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아시아로 가게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으로 끝났다면 사도행전 예수님의 천상 행전이에요. 천상.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도들의 행전 자체가 잘못된 거냐 할때 사도들보다는 맞죠. 제자들의 행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도예요. 자,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복음서는 누가복음 말할 것도 없고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지상 사역을 하는 그 초점의 그 시점을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는 사건. 예수님은 직접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후반부에 가면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자신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해석하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사건.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구약적으로 말하면 희년 선포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종말론적 희년 선포, 희년 선포, 기쁨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참 샬롬에 임하는 사역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복음서. 그렇죠? 이걸 조금 더 풀어볼까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집중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구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가르침의 사역이고요. teaching ministry라고 그러죠. 그리고 치유 사역에 힐링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치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선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주로 비유를 통해 하시고, 그렇죠? 이적을 동반하면서 치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거나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비유는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땅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들려주는 사건이고, 이적과 치유는 이 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showing, 이건 telling, 들려주고, 이건 직접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동일한 초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서를 공부하든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할 때, 이해할 때, 여러분이 복음서를 묵상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천국 복음 선포.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집중하는 것은 이 꼬리 중에 꼬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치유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치유가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연결점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5분만 짧게 이걸 요약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한 학기 주제예요, 사실은. 예, 네, 한 학기 주제인데 이걸 5분 만에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 네?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개념은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제가 영어를 쓴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nation이나 country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kingdom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쓰면 바슬레이아예요. 바슬레이아. 이게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슬레이아는 어디서 왔냐면은 왕이라고 하는, 킹이라고 하는 바슬루스에서 왔어요. 바슬루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늘의 나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나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실 때 먼저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어떤 개념이 절대적이냐면 관계 개념이야. 관계 개념. 관계 개념.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개념.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느냐?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 관계 개념이, 요 관계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선포된다는 것은 이전에 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기 백성의 다스리는 절대적인 이 통치와 순종의 관계 개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적 관계, 이런 말을 쓰면 더 좋겠죠?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전제합니다. 깨어진 것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회복 관계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언약을 다시 잇는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마지막에 임할 그 통치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냐 그러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 성전을 통해, 성막을 통해, 계명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렸다고요. 왕으로서. 다스렸다고요. 그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대리를 통해서 세웠다고, 다스렸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은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말하냐 하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한 약속인데, 그게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임했다는 선언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통치가 있었지만, 구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하면 열등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약속이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따로따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한꺼번에 얘기해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써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의 상태가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이뤘다는 얘기를 가장 좋게 그림 언어로 소개해 주는 게 치유사건이에요. 치유사건. 치유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인 사단의 나라.
사단이 왕노를 타는 그 사단의 통치 가운데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치유 사건의 핵심이에요. 치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알세벳을 논쟁해서 그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의미는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결박해서 무찌르고 그리고 그를 풀어주는.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은 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또는 성경은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죄 용서 받는다. 죄 사함 받는 사건.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구원.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계속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이라이트 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만 볼 때에는 죽음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성경이 부활이 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울 신학자들은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이 부활이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부활이 더 중심이에요. 왜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마지막 통치의 가장 강력한 파워의 내용인 사망 통치를 이기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대속적 죽음 사건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때에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사단에게 진 사건처럼 보이는데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유일한 가장 궁극적인 그 파워의 내용인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두 개 모두를 설명합니다. 대속적 죽음의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개념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파괴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부활 그리고 승천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디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2장에서.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죠.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증인들이 뭐를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똑같이. 그렇죠? 지금 자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것은 곧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복음이다. 자 사도행전은 바울서신을 보면 일반서신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주로 설명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주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큐리오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그런데 잘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선포돼.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